자, 광탄! 달방, 달방, 달방. 아, 여기는 저희 숙소입니다. 네. 아, 오늘 뭐 하려고 이 숙소에 저희가 모여있는지. 여기 또 왔어요? 저희가 또 숙소는 두 번째 아닙니까, 촬영이? 거의 두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가 그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빌보드 핫100 공약이 있었어. 아, 그렇죠. 옷 입혀주기. 형 공약 중에 방금 재밌는 걸 하나 봤는데. 뭘 봤습니까? 서로, 우리 서로한테 옷을 코디를 해주는 거. 오,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괜찮다. 네. 저는 생각한 게 위아래로 풀세트 분홍색으로 이렇게 딱 맞춰주려고 했는데. 아,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분홍색 바지를 버렸어요. 네. 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진영만 걸리지 말자. 제가 평소에 자주 입는 잠옷을 코디로. 아, 잠옷 좋죠. 네, 할 겁니다. 잠옷 저는 옷 이렇게 싹 뺐어요. 미치겠다, 저는 정말 진짜. 제대로 코디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회수리인가요? 나로 입을까요? 또. 아니요. 내가 해외에서 산 바지예요. 오, 직접 오, 해외에서 바지를 샀어? 바지를 터치 바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준. 제가 언젠가 꼭 한번 입고 싶었지만 절대 못 입었던 그 옷으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입는 그대로 제 스타일. 요 파우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요 파우치를 여러분에게 이거, 달아드립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 정말 싫어한다는데, 네. 사람들이. 신영 생일에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아, 신영 생일 얼마 안 남았죠? 네, 신영 생일 선물을 샀습니다. 그럼 뭐, 아, 미리 샀어요? 네, 그걸 일단은. 그럼 어제 입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미리 피팅해보고. 미리 피팅 한번 해보려고요. 야,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거는 물품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 왜냐면 예, 물품 딱 하나만 만들어져서 만든 그거.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커스텀이다. 예, 커스텀. 예.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걸 다른 사람이 먼저 입어. 아. 오. 게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와. 아, 선물은 정성이죠. 저는 기대되는 게 사이즈가 제가 가장 작잖아요. 그렇죠. 예를 그렇지. 들어서 뭐 남준형이 입게 된다면 아, 볼만하겠네요. 저한테도 딱 맞는 것들을 실부 바지가 잘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기대가 네 정말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리는 안 짧다. 다음 각자 방으로 가봅시다. 네. 옷을 한번 코디를 하러. Let's go. 자, Let's go. 달려라. 빵짝. 빠바바바밤. 야, 너! 야, 너 갈수록 심해진다! 야! 야, 이거 거의 우리 할아버지 장롱에 있는. 이게 멤버들마다 이제 어울리는 넥타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건 남준이 형. 남준이 형. 왜 다 남준이 형으로 보이지? 일단은 이거 핏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핏이 거의 이런 옷입니다. 제가 굉장히 입고 싶었던 옷이 있는데 진심으로 제가 입고 싶었지만 못 입었던 그런 룩을 친구들한테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지민이나 민경이나 내가 좀 약간 작아 보일 때가 있어서 좀 속상할 때가 있었다 라고 저희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옷을 입으면 이제 절대로 작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소화해주는 친구들에게는 제 이제 무한한 리스펙을 드리는 걸로. 어우 과해. 어우 과해. 내 옷들이 다 어디 갔냐 근데? 누가 하나씩 가져갔냐? 내 옷은 다 입은 거라. 대한민국의 패션을 새로 쓸 요거 내 빌보드 갈 때 입었던 셔츠. 여기에 슬랙스를 입었지만 여기에 트레이닝을 입히자. 내 옷이 다 섞였냐?
더더더더더. 지민 아직도 안 골랐어? 이제 골라야죠. 형 지금 고를 생각에 신었어. 형은 이 그대로 벗어서 그대로 줄 거예요? 어, 그럴까? 나 무서운데. 아이디어 주신 건가? 아이디어 뱅크. 잠깐만. 자, 옷을 한번 골라보자. 아, 사실 나는 네. 태형이가 걸리면 좋아요, 태형이가 걸리면. 태형이가 걸리면 좋아? 네. 왜냐면 태형이 생일선물 사놨거든요. 오, 진짜? 네. 디링, 디링. 오, 야, 태형이 좋아하겠다. 디링, 디링, 디링. 아, 우리 지민이가 또 아, 선물해준 티셔츠 한번 애들한테 입혀볼까? 어? 그리고 여기에 딱 내 파우치. 와, 그럼 거의 뭐 베스트. 충분히 아, 사람들 위아래 핑크색을 자꾸 나 정확하게 네가 버린 바지와 함께 번거지 써주면 거의 뭐 거의 내가 버린 바지야? 어 빠신 아 전종 조사 캔 나왔어 저 어야 야 나왔어 이거 아이고 야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버를 이게 진짜 귀여워요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세 세트를 들고 가겠습니다 김태형이면 일단 뭐 셔츠 이렇게 바지 안에 넣고 여기다 넥타이 하고 뭐 아우터 입혀주는 정도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 분은 뭐 멋있는 셔츠 입게 될 거예요 남준형 같이 덩치 큰, 키 큰 사람이면 아주 귀여운 옷을 입혀주겠습니다. 모두 최소한 각자가 스스로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했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한번 이렇게 입었었어요. 저도 제가 피팅을 해봤어요 방금. 저는 한 번도 안 입어본 스타일이 두 개가 있고요. 네네. 입었던 스타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 여러 가지 챙겼구나. 상대방의 취향에 맞추는 거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맞추는 건가요? 하나는 이제 저보다 덩치를 큰 사람을 위한 거. 한 사람은 좀 몸이 많은 사람을 위한 거. 하나는 좀 특별한 거. 아, 멤버가 정해지면 이제 알아서 정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구 준비성을 철저하구만. 자 그럼 오늘 방탄 패션 위크 펼쳐지나요? 게임을 한다니까 게임을. 가볼까요? 달려라! 방탄! 방탄! 자 어디 한번 싹쓱 한번 봅시다. 싫어요. 형님은 잠옷이에요. 잠옷입니다. 택도 안 된 잠옷입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지금 진영 옷이랑 저는 정국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시선을 제압합니다, 저 옷이. 아 진영 것만 아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정국이 거 한번 코디를 받아보고 싶은 게 나는 과연 가능할까? 너는 어떤 핏이 나올까? 그냥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궁금하긴 하네요. 형 거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코디인가요? 아니, 도대체 이거? 아 잠깐만. 저 여러분들 이 옷을 다 입을 거예요. 네? 다 입는다고요? 설마 바지 위에 바지. 자 아니, 일단 그거 나중에 드시죠. 이렇게 입으면 이제 이거는 이건데 뒤에서 보면 사이시 쪽이잖아. 그것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반바지 못 입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긴 바지를 준비한 겁니다. 진짜. 아 어쩐지 여기 제 방에 와서 지민아 레깅스 좀 빌려. 지민아. 네. 연타 가면 안 되는데? 아니, 형 레깅스 좀 빌려줘. 레깅스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저한테? 너 없어? 네. 저 긴바지야, 근데? 긴바지는 아니고 7부. 세상에 이런 양말이 있나요? 이렇게 나는. 야, 나 어떻게 좋아? 아, 이런 양말이 있어요, 진짜? 아, 있어요. 아, 저 다이빙 위에 한번 담갔다 오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신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굴 코디할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이거는 그냥 운명에 맡겨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슈가몬드. 제 잠옷은 네네네. 한 번도 개시를 안 했어요. 저거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 보이냐. 일단 전 저 형 걸 못 입어요, 나는. 저도 저 형 걸 못 입어요. 아니야, 맞을 거예요. 좀 커요? 저한테 저스트 핏입니다. 아, 그럼 내가 어떻게 입어, 형한테 저스트인 거를. 내가 어떻게 입어. 제 거는 그래도 중간은 합니다. 야, 슈가야, 네 옷도 인기가 참 없다. 하나. 됐어? 나 뒤돌아봐도 돼?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제이홉입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봤을 때 얘 이쪽이 좀 많아. 판독 좀 해주세요. 지민이와 호빈과 세아노크 한 번 더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노 번. 아니, 그 이분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떨려? 가라 박지민! 가라 박지민! 가라 박지민! 야, 이 정도면 프로포즈 아닌가요? 아, 너,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요, 고요 박지민이? 호빈이 안 걸리고 축하해. 아 고마워. 나 즐거웠다, 니가 지금. 다들 너무 고마워. 축하한다. 고마워. 되게 나는 석진이 형도 석진이인데 난 정국이는 지금 제가 보기에 지민이는 저 옷 잘 어울립니다. 아니, 이거 지민이랑 저스트야, 진짜. 자, 바꾸세요! 정국이다. 정확히 정국입니다, 이거는. 아, 정국이 이런 스타일로 입은 거 못 봤어. 아, 재민 씨. 정국이 뭘 해야 되냐? 기존에 안 입는 거. 야. 정국이는. 제일 저 이거 빠져있으면 되죠. 나 왜 이렇게 석기 형이 다가온다. 미치겠냐. 야, 걸려야지 좋은 거야, 이거. 이거 걸려야지 좋은 거야, 이제 또. 네, 나 누가 이렇게 될지. 어지간히 입기 싫어. 정국아, 수고해요.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아, 왼쪽 있어. 오,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야, 진영 아니에요. 잘 벌리고 있어 이렇게. 아니야. 야, 내 옷이 어때서? 아, 형. 야, 난 입고 싶어서 그래. 난 널 고를 거야. 아, 입고 싶어서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널 찾아낼 거야. 아, 입고 싶어. 누가 할래? 야, 그럼 줘. 야, 제가 할게. 자, 보고 있어야 돼, 하나. 너 간다고? 네. 아야, 태영아, 내가 할게. 네, 아니야, 진영아가 지금 해야 돼. 진영이 지금 해야 돼. 아, 지금이니? 야, 기대된다. 지금 해야 돼. 야, 나. 야, 제가 지켜본다. 제가 지켜볼 거야. 산 넘어 3일이라 했습니다.
대엽 넌 축복 받는 거다 진짜로. 하나 둘 셋. 대엽 대엽 대엽. 아 진짜. 어 야 잠깐만. 애매하다. 어, 잠깐만요. 어 이건 빈데? 호비가 맞았기 때문에. 아! 너, 너는 야 임마 너. 인간 응보야 인간 응보. 야. 형 패션 종결자야 형만 믿어. 진영. 저는 형을 멋쟁이로 입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 형 씻고 싶지 않아요 형? 자 갑시다. 어? 진영 왼쪽인데? 다시 가운데로 왔고. 갑니까? 야 쩐다. 와 진짜 쩐다. 형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형 무서워. 서로가 서로를 입혀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이러면 우리도 바꾸는 거야? 와. 예? 네? 우리 둘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 너의 누나의 둘이 되네. 그렇구나. 네. 그 자리에 가보죠. 네, 그 자리에 가보죠. 어 저는 덩치가 큰 사람이냐 비슷한 사람이냐인데 얘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뭐든 지민이가 예쁘게 입혀주세요. 둘 중에 머리 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 진짜 이런 스타일 이런 거 못 봤는데. 아 저도 한번 이걸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아직 정국이가 핑크 입은 거 못 본 것 같아. 그래, 야 괜찮겠다. 오케이. 간만에 제가 꺼낸 제 잠옷. 이게 아예 맞을 거예요. 저랑 아마 비슷한 나오는. 진짜 맞을 것 같은데? 거의 이대로 바로 시상식 가셔도 됩니다. 뭐 시상식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일 있으면 입으려고 했는데 네. 한 번도 못 입어본 적이 없죠. 택도 안 됐어요 지금. 이거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아요. 서친이 형. 네. 저의 의상은 컨셉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제 의상의 컨셉은 네. 포근함이에요. 야 도대체 어디서 포근함을 느껴질 수 있는지. 분홍색에 겹겹이 쌓이면 아, 이 신발은 안 버려요. 나 지금 궁금한. 야 이거 버릴 때도 되지 않습니까요? 얼마씩 달았냐 이게. 남달았고 다른 색에 묻은 거고 제가 이런 날이 있을까 봐 안 버렸어요. 아, 제 옷은 네. 아니야 야 내가 난 발냄새 안 나. 안 와. 아, 재혁 씨.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빼드리려고 했는데 네. 다 입으셔야겠어요. 아,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이게 왜 그런 거야? 야, 이런 바지 어디서 난 거야, 나 진짜. 이거 입으면 이제 종결할 수 있습니까? 아, 나 끝났어. 패션? 패션 종결자예요. 야. 정국 씨, 설명해 주세요, 빨리. 이거 진짜 저희 그거 기억나세요? 진격의 방탄. 네. 저 쇼 챔피언 첫 방 때 네. 입은 그 밀리터리 복장과 아주 흡사합니다. 아, 제가 정국이는 정말 세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상의랑 하의랑 뭔가 네. 다르다 이러면 이제 불안한 친구예요. 굉장히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본부야지 그 가방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네. 그래서 아, 그 제 작업실에 있어서. 아, 전 개인적으로 카모를 그렇게 해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 카모가 아닙니다. 나무네요, 나무. 나무입니다, 나무. 네, 카모 아니에요, 이거. 야, 나무네. 내가 보기엔 이거는 카모를 나무로 승화한 어떤 예술이네. 그렇죠. 어. 정국이 예술 작품을 샀어. 자 다음 보 아 재우시네요. 자 여기에요. 아, 저는 이야 이 티 누가 준 겁니까? 아 이거는 우리 지민이가 선물해 줬어요. 이게 또 호석이 형이 축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여기에 최고는 이거죠. 네 포인트입니다. 이 활용점정이죠 이게. 네. 포인트예요. 네. 이거는 꼭 달려 있어야 돼요. 재우 씨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요. 네 양말이 왜 이래? 그거 빨래통에서 주웠어요 그냥. 매니저 형님한테 하나만 부탁드렸는데 이걸 가져오셨네요. 좀 많이 좀 야, 이거, 낡았어요. 그래, 이게 신발이죠. 이게. 아 신발은 포인트입니다. 재혁 씨 저는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왜 여기 꼭 이 번거지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 번거지 들어가야 됩니다. 낚시라는 겁니까? 아 번거지로 얼굴을 가려줘야지 이게 패션이 맞아요. 아 네, 눈을 가려줘야 네. 된다. 몰랐는데 그렇죠? 네. 이 신발 되게 무겁네요. 진짜 무거워 이거. 거의, 아니 저희가 거의 모래주머니야 진짜. 아 제가 휴가 제가 휴가 때 이거를 신고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웬 항공모함을 신고 왔는데 신발을 나부로 만들었네. 여기 제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자, 사실 제가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잖아요. 아 예. 근데 아직까지 도전을 못 해봤어요 이거. 사실 이게 좀 커요. 오 보디 지금 입법 직접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비는 약간 항상 깔끔하고 약간 그렇죠. 뭐 핏도 크더라도 약간 이런 아메리칸 핏을 큰 걸 안 입거든요. 이걸 입는 순간 바로 러시아로 갈 수 있어요. 알래스카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입는 순간 바로 벽난로 앞에 앉아도 될 것 같은데요. 야, 잘할래. 야, 야, 이게 새로운 복병이었네. 아니, 핏이 복병이었어. 바로 그냥 이렇게. 아이고. 이야. 야, 로돌프 불러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아프지 않았는데, 핏이 복병이었네. 바로 그냥. 근육맨으로 만들어주네. 바로 알래스카로 가줄 수 있어. 벽난로 앞에서 이야. 피를 읽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우리 태영이라면 소화해줄 거라고 충분히 믿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워크룩을 입은.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형의 소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 평시. 자 이렇게 에피 2군을. 네 저는 일단은 남준 형이 레몬 형이 걸린다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네네. 저는 약간 핏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약간 원포인트 되는. 아 이거 아이 저 쭉쭉쭉 늘어난 재질 그거 맞죠? 맞아요. 이 자켓의 페이드는 진짜 와. 맞아요. 이거 진짜 태용이만 입고 다니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리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거 수진이 형 생일 선물이에요. 아 네. 그거 제가 먼저 입은 건가요? 네 미리. 석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아니에요. 현실을 부각하고 있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랩몬이 먼저 입고 선물을 진영화 대준다는 거야? 아니 랩몬 형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피팅 모델. 저는 그냥 네, 먼저 피팅 마네킹이라고 어. 생각해 주세요. 네, 마네킹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별로 그럼 반품하실 거예요? 아 영수증 버렸어요. 이거 뮤직뱅크 출근길 가면 또 기사 하나 나겠네요. 아 그렇죠. 패션 물자 패션 종결자 남친룩 종결자 방탄소년단 진 꼭 형 뮤직뱅크 출근길 막 그러더라. 꼭 자 이렇게 멤버들의 패션이 다 소개가 됐고요. 자 이제 입을 일만 남았나요? 형, 형들 전정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국이요? 전국이 전국이 그죠 그죠? 너는 그냥 난 진짜이다. 나는 진짜 진짜 잘 꾸며주고 떴어요. 완전 약간 약간 색다른데? 색다른데? 괜찮네. 형 이거 칼을 빼요 넣어요. 시간 그거 너 너무 팀이 안 돼. 오케이. 호비 이거 소화한 것 같은데? 호비 형 입으니까 뭔가 느낌이 뭐야? 야 비 잘 어울려. 흔해. 뭐가 진짜 김남준 옷을 규수 형 입은 듯한 느낌인데? 야 진혁 미쳤어 지금. 야 진혁 지금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니까? 야 진혁 옷 잘 입는 것 같은데? 야 느낌 있어? 와 있어요. 키는 그 저기 뭐야 바지 덮어요. 진짜 잘 입어요. 야 배치하고 비니 딱 쓰고 완벽해 전정국이. 아 마음에 듭니다. 아 마음에 듭니다. 아 마음에 듭니다. 네, 각자 입혀준 옷들은 마음에 들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근데 저 진짜 지금 제가 오픈을 하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펼쳐집니다. 제가 보기에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입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는 어디서 소름 돋았냐면 감았어요. 감은 거랑 네, 양말. 네. 네, 양말인데 넣었어요. 그죠.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굉장합니다. 너무 힘들어 주는 것 같아서. 네.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그 본인들 옷을 다 입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본인의 얼굴만 바꾼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왜냐면 우리가 공약을 실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빌보드 아 맞네 그 얘기를 네. 안 했네. 핫백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네. 이 팬분들이 이게 그렇죠. 또 추천을 그렇죠. 해줘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을 또 진행할 수 있게 그렇죠.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고 활기차게 그렇죠. 아주 기분 실천을 해봅시다. 자 지민 씨 짜잔. 와우 괜찮네요. 그 택은 좀 떼고 입지 그랬냐? 아 형 거라서 제가 할 때 떼도 돼요. 떼기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되게 키가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재가 맞는다. 키가 그 홈쇼핑 같아. 정말 저스트 핏이네요. 아무하게 돌아주시죠. 이대로 바로 시상식 가도 됩니다. 지민 씨 진짜 완벽하네요. 어쨌든 마세요. 저는 네. 되게 심플하고 평소에 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도 평소 안 입고 이렇게 어쨌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은 코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정국 씨. 정국이는 완벽하게 지민의 패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개 주세요. 짜잔. 머리 한번 떠주세요. 아 되게 어색해 보인다. 아니니 어색해서 그래요. 아니 본인이 가장 만족하는 표정을 빨리 지어주세요. 제가 진짜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정욱 씨,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기분 좋아졌어.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 좋네요. 아, 좋아요. 아 슈가 형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슈가 형의 전국 패션. 아 멋있다. 자, 나온다. 장전 됐다 지금. 자, 좋아. 주세요. 요즘 복고가 유행이라며. 요즘 복고가 유행이라며. 야 대박이다 진짜. 트려 트려 뉴스. 빠빠빠 빠빠라. 정말. 되게 영화에 나온 것 같은 패션이네요. 진짜 머리색이랑 또 이게 또 깔맞춤. 아 진짜 깔맞춤이네. 아, 네. 제가 슈가한테 선지 이유가 있어요. 이대로 숲으로 들어가서 숨으면 될 것 같다. 최적화돼 있는 옷이죠. 이대로 사파리로 가겠습니다. 아. 저는. 태영이가 딱 본인 옷을 저한테 입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 선물이라 이거죠? 태영이 그냥 보고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와! 네네. 어 근데 저는 네. 태영이네요. 이거 아까까지만 입기도 바지잖아. 태영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야. 모자 근데 되게 이거 되게 예뻐요. 저희 할머니가 이런 코트를 입고 있어요. 아빠가 메인 이제 착장이고요. 야 이거 진짜 페이크 대박이다. 나 이거 진짜 신발인 줄 알았는데 샌들에 검냥발 신은 거야. 네. 야 멋 중에서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네. 이 태용이의 철학이 완벽하게. 근데 되게 지금 예술가 같아요. 되게 미술할 것 같아. 무슨 또 리버시? 아니 그 마이크 차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 그 마이크 차고시면 리버시블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아닌 것 같아. 또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느낌 있어요. 아니 느낌 없어요. 빨리 없어요. 오산 걸로 운동 20년 한 효과가 나오는 바로 보시죠. 와. 여보다 진실의 방어. 발주기. 진실의 방어. 아니 이 팔 한번 보여주시죠. 아, 그렇게 원하는 어깨 근육이 생겼어. 이게 실제로는 이런데 이런 카고 바지 입는 거 처음 본다. 그러니까 슬랙스만 항상 입는 슬랙스 같은 거 말고 2017년 해주시죠. 2017년 패션 종결자. 형 제가 알려준 포즈 있죠? 그거 보여줘야 돼. 왼쪽 딱 걷고 알죠? 갑니다. 자. 자 버스 어? 아 버스 맞춰라. 아 진짜 형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이 옷 입고 있을 때만큼은 아재 없어야 돼요. 파우치를 혹시 네. 신발을 보고 사신 겁니까? 의도치한 게 까맞춤이 됐는데 이런 데는 사실 뭘 넣고 다녀야 멋있는 겁니까? 이런 카드지가 립밤 인간조절도 딱 좋은 크기 아닙니까? 멋있어요 지금. 아, 네. 진영 너무 만족해요. 역시 패션 종교자 나와요 진짜. 아 좋아요. 아 멋집니다. 야 드디어 패션 종교자입니다. 야 나 거의 지금 빌보드 갔을 때보다 더 떨려. 이때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은 패션이 아니에요. 좋아. 대한민국 패션 네, 미래를 보고 싶다면 무게를 들어 제홉을 보라 이런 말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패션. 와 근데 소화했어. 와 근데 소화했어. 하나로 나온 바지가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제홉도 제홉이지만 이런 걸 생각해낸 진영이 아니 제욕을. 이걸 바지에 넣으니까 마치 이 바지가 하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봐봐 이게 때탄 산색 바지. 때탄 신발이 이게 진짜 빈티지 신발인 것 같잖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안정감 있게 모든 걸 다 넣었고요. 포인트는 감아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거 감아버리셨어요. 몰랐어요. 와 근데 형 그나마 코트로 가리고 아, 이거는 진짜 코트를 이거는... 던지고 나니 괜찮다. 괜찮아요? 정말. 야 이거 삭스 넣어버리셨다. 아, 이거 제 코트 밟지 마세요. 네네네. 패션이라는 게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이거 약간 걸쳐주세요. 이 요새는 스토리가 대세라고 오케이. 하죠. 여기에는 스토리가 포근함. 네. 스토리가 포근함이요? 네, 포근함이에요. 무슨 소리지? 포근함이에요. 네. 포근하죠? 포근해요. 따뜻하죠? 따뜻해요. 아, 좋네요. 따뜻하다고. 빨리 내려오고 싶다고. 진짜 전정국은 이렇게 입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 밖을. 나갔잖아.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동작 크냐? 내가 아니 약간 전투기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남자 언제 한번 입어줄 거지? 입어야지. 좋지. 각자 옷들 나중에 한 번씩 본인이 입어주세요. 저 꼭 입어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네, 이제 뭐 런웨이를 한번 해볼까요? 고! 좋아! 진지하게! 야, 방금 그림자로 봤는데 패션하는 거 같았어. 와, 멋있어! 야, 멋있어! 야, 주민이 멋있다! 와, 지민 그 자체네. 아, 미치겠네.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와! 많이 살아있다! 아, 좋아. 아,
아, 뒤에서 포즈, 뒤에서 포즈. 멋있다, 멋있다. 오, 남준. 와, 진짜 무대. 와, 좋아. 아, 타이트. 저 뭐 하는 거지? 아, 좋아. 아, 그래요? 동석이형 간다, 동석이형. 아, 좋아.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실의 방으로. 저 한 마리 야수 같아, 태화. 동석이형 그냥. 진실의 방으로. 아, 진실의 좋아. 방으로. 야. 야. 아, 좋아. 진영 아스나! 진영! 강태공을 보여줘요! 역시 댄싱 멋인 다음 이야! 멋있다. 이야, 멋있다! 좋아, 파우치 걷어주고! 채! 채! 댄싱 머신 다워. 저런 게 진짜 새로운 패션을 선도하는. 아, 저기 마이크 어떻게 하냐 저거. 아, 저것도 패션 같다. 야, 무슨 말이야 뭐야. 간다, 제형 간다. 가라, 제형. 제형. 하이 패션 종결전. 야, 멋있다. 멋지다. 야, 재용 가만히 있어도 돼, 진짜. 아, 진짜 멋있다, 진짜. 와! 진짜. 야, 재용. 와! 와! 이야! 이야!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와, 재용. 다시 나가는 거잖아. 다시 나가자. 자, 1년으로, 1년으로 서로 갑시다. 1년으로 어떻게 나가? 아, 내가 끝이 해야 되네.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방탄! 방탄. 달려라 방탄! 정우 실험 건다, 정우 실험 건다! 실험 건다! 아, 진영 나온다, 진영 나온다! 남주세요!